자, 아까 우리가 생명에 관한 복음서의 말씀들을 함께 읽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까지 읽었고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생명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읽을 텐데 아까 김계선님과 또 누가 읽으셨죠? 이아라님하고 그다음에 오종택님 아니, 최용동님이 읽었어요. 최영동님 읽어주셨죠? 네. 예. 세 분이 계속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번엔 좀 멤버를 바꿔서 읽어볼까요? 오종택님하고, 박정란님, 그리고 우리 양승원 목사님. 예. 이세 분이서 번갈아서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장과 3장에 있는 말씀, 먼저, 오종택님,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1장 4절 낭독해 주시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네. 3장 15절 말씀.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누구죠? 지금 박정란님 함께하고 계시죠? 네. 예. 그 다음 말씀입니다. 3장, 4장에 있는 말씀인데, 3장 36절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4장 14절 말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4장 36절. 36절.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양승원 목사님, 요한복음 5장. 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5장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아멘. 아멘. 5장 29절 말씀.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시 오종택님 5장 39절 말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5장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6장 27절 말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드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어, 저,
아까 박정란님이시죠? 예, 박정란님 6장에 있는 말씀, 6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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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양승원 목사님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6장 48절. 내가 곧그 생명의 빵이로다.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삶,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6장에 특별히 생명에 관한 말씀이 참 많죠. 이번에는 오종택님 6장 53절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54절 말씀.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아멘. 아멘.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6장 63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럼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정란님 6장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요한복음 8장 1장 10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양승원 목사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아멘.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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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17절 말씀.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멘.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10장 28절 오종택님 읽어주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1장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12장 25절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아멘. 자, 박정란님 12장 50절 말씀.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3장 37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너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하매. 예. 13장 3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네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탈기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승원 목사님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15장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17장 2절 말씀.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인데요. 양 목사님이 마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예, 지금 요한복음에 사실 생명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어찌 보면은 이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반복적으로 기록된 그 이유의 요점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우리 오종택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낮은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밖에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도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는 것을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말씀만 추려보았는데요. 우리 박정란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 그 다음에 우리 오종택님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아멘.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21장 27절 말씀.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양승원 목사님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22장 2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22장 14절 말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박정란님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흰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22장 19절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뭐 시편에도 생명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쭉 적어도 네 개의 복음서에 생명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쭉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다. 거의 다 읽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다 한번 쭉 읽어보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읽으시면은, 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유익한 시간이셨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생명과 관계해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에 관한 말씀들도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맥락의 말씀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찾아 놨었었는데요. 이 빛에 대한 말씀들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빛에 관한 말씀들을 또 함께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자, 이번에는 그동안 읽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순서를 드릴 텐데, 고경희님 읽어본 적 없으시죠? 아, 예예. 예. 고경희님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경옥님은 저기 전남 광주에 계시는데 읽는 데 참여하시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읽을게요. 아, 읽으신다고요? 예. 네. 이경옥님. 그 다음에 이동현님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그러면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다른 분들은 눈으로도 읽으시고 마음으로도 읽으시고 또 귀로도 들으시면서 말씀 한 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셔야 우리가 들으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페이지는 고경희님께서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지금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보시면 옆에 계신 분들 화면으로 보시면 다들 어떻게 빛처럼 보이십니까? 아멘. 네. 예. 아멘. 예. 약간 어둡게 칙칙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빛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빛인지가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 속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5장 16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주시죠, 고경희님.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빛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가 여기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라. 그게 뭐냐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라. 그 말이죠. 자랑질해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한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빛으로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많이 외워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하게 비춰줘야 된다, 그런 의미이겠죠. 네. 자,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 지어보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악하게 살면 어둡게 사는 거라는 의미이겠죠. 예. 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은 누가 읽기로 했죠? 이경옥님. 예, 지금 저기 전남 광주에 계신 분입니다. 예. 이경옥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예.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아멘. 네. 복음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라는 말씀이겠죠. 17장 2절 말씀.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의미적으로만 빛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모습으로도 빛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빛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희한하게도 빛에 관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14장 54절 한 군데 나옵니다. 네, 빛이라는 단어가. 근데 거기도 빛으로 나오지 않고 불이라고 나와요. 물론 불도 빛을 내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눈으로만 읽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도 빛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감동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이경욱님 읽어주시죠.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예, 아기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8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주시죠.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세상의 빛이 되셔야 된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널리 알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11장 35절 말씀.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 자신이 빛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우리들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시죠? 저 이동현님. 네. 네, 이동현님 누가복음 12장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아멘.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밝은 대낮에 사람들에게 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예,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예, 빛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이 지혜로워져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예. 누가복음 22장 56절은 아까 읽은 말씀하고 비슷한데 여기 불 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장면의 말씀이라서 읽지는 않고 눈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는 빛에 관한 말씀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나갈 텐데요. 자, 지금 누구 차례죠? 고경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1장 7절 8절 9절 말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아멘. 예. 마치 그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감추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드러내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세상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부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번에는
누구시죠? 저 이경옥님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도중에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감추려고 하죠. 하지만 떳떳하면 감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공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 빛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 늘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5절.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예,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의 빛이었다. 근데 그 빛은 참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해주는 빛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빛이었습니다. 자, 이경옥님 계속 좀 읽어주시죠. 8장 12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11장 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는 이동현님 읽어주시겠습니다. 12장 3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12장 3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아멘.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까와 비슷하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요.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빛이시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들 속에 어둠이라는 단어들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빛의 반대말이 어두움이죠. 그렇죠? 네, 밝음의 반대말이 어두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과 빛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아주 많이 찾아보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멘. 네. 자, 그러면 잠시 우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모임 끝나고 나서 바로 퇴장을 하셔도 되지만 남아서 서로 안부도 묻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